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뾰로롱. 이제 진짜 공기가 달라요.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데 특히 저는 다리가 좀 시려요. 다리 시릴 나이긴 해. 그래서 준비해본 겨울 바지 대량 리뷰. 따뜻하게 입기 좋고 시각적으로도 따뜻할 울, 코듀로이 이런 거 다 모아왔으니까 우리 다리를 따뜻하게 지켜줄 바지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토니웨이의 울은 캐시미어 와이드 레그 트라우저입니다. 울 캐시미어 혼방으로 원단은 매트하면서 부드러운데 뭔가 스르륵, 찰랑, 유연한 턴치감이 진짜 좋더라. 두껍지 않아 가벼운 착용감에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인데 긴 기장감으로 밑단이 흐르듯 아래로 자연스럽게 쌓이는 핏이 예쁘더라고요. 울 슬랙스를 좀 멈칫하시는 분들은 요 울 특유의 좀 간질간질함?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 그리고 또 뭔지 알아 알아. 허벅지 털이 낀다며? 그래서 요 제품 뒤집어 까보면 허벅지 안쪽으로 안깡 덧대 주셨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일자로 이어지는 허리 라인, 측면 라인을 따라 깔끔하게 들어간 포켓, 허리 라인 쪽에 미니 포켓으로 클래식한 무드까지 좀 느낄 수 있고 미니멀하면서도 나만 아는 포인트 느낌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약간 젠틀맨 느낌, 신사. 그런 팬츠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 한번 눈여겨보세요. 가을 겨울 활용하기 좋을 두 가지 컬러로 타오페 브라운은 깔끔한 컬러감, 차콜 컬러는 멜란지 원사로 올 소재감이 좀 더 도드라져서 포근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우아하고 포멀한 느낌 살려서 셋업으로 착용해주면 격식 차려야 하는 자리, 출근룩으로 활용하기 딱 좋고 연말 데이트룩에도 좋을 것 같아. 타오페 브라운은 올블랙룩의 포인트가 되어줄 느낌? 묵직한 톤으로 차분하게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노이어의 울카고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룩북 컨텐츠부터 내가 이 바지를 너무 기다려왔어. 울폴리온방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몽글몽글 올라온 요 소재감 마치 살짝 코트 같은 느낌까지 줍니다. 본 쓴맛 나잖아. 앞서 보여드린 제품보다 두께감은 두툼해서 좀 더 폭신, 포근한 느낌이에요. 전면, 무릎 쪽 실루엣을 고려한 절개, 다트 디테일로 입체적이고 볼륨감 있는 예쁜 실루엣입니다. 롱한 기장감으로 자연스럽게 신발에 얹혀지면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좀 더 살아나는데 요게 좀 살짝 45도 옆에서 봤을 때 예쁘더라고요. 양쪽 플랩 카고 포켓이 사선으로 들어가지고 플리츠 포켓으로 살짝 입체감까지 주면서 허리 비조 디테일도 사이즈 조절도 용이합니다. 트렌디한 디자인이지만 과하지 않고 원단감적으로 포인트까지 줄 수 있는 겨울 팬츠. 제 마음에 쏙 들었네요. 겨울에 다리가 좀 많이 시리신 분들은 요 많이 좋아. 무난하게 블랙,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그레이 컬러감 자체가 묵직하고 멜란지 느낌으로 확 포근한 느낌 줍니다. 두께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포근해서 추운 겨울 숏한 코트류 매칭해주셔도 예쁠 것 같고 카고 앤 파라슈트 스타일의 팬츠라 후드, 코트 요런 스타일링에도 예쁘게 녹여낼 수 있으니 다리 시리신 분들 이거야.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더 니트 컴퍼니의 코듀로이 퍼티그 팬츠입니다. 코튼 백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도톰한 두께감. 코듀로이 골이 넓은 줄, 얇은 줄 섞여있어서 입체감이 조금 더 잘 표현되는 느낌이었어요. 코듀로이 특유의 그 시각적으로 포근한 느낌.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입혀주던 그 촌스러운 골든 바지가 아니야. 적당히 여유로운 허벅지 라인에서 밑단으로 점차 좁아지면서 떨어지는 깔끔한 실루엣으로 살짝 곱창지는 기장감이에요. 전면에 퍼티그 팬츠 넓은 아웃 포켓이 있고 뒤쪽엔 카펜터 패치 디테일, 사선 미니 포켓과 해머루프 있습니다. 퍼티그, 카펜터 팬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클래식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지만 캐주얼하게 풀기 좋아요. 요번에 요 제품은 제가 좀 할인 가격을 네 맞아요 철판 깔았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코듀로이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릴게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톤다운 묵직한 컬러웨이, 브라운 카키, 요거는 좀 취향의 차이? 톤 다운된 카키 컬러가 오묘하니 예뻤는데 클래식 캐주얼 한 스푼 느낌으로 즐겨줘도 좋을 것 같고요. 브라운은 살짝의 버건디 빛이 살짝 돌아서 캐주얼한 분들 매치해줘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브러시드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코튼 백으로 적당히 매트하면서 탄탄 부드러운 터치감인데 추위에서 내 다리를 지켜줄 적당한 두께감에 앞서 보여드린 더니컴 팬츠보단 아주 살짝 얇고 코듀로이 느낌이 너무 강하진 않습니다. 허벅지 라인이 좀 더 루즈하고 와이드한 실루엣에 긴 기장감 예쁘게 곱창지는데 요게 좀 제 취향이죠? 가먼트 다잉 작업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간 워싱이 마치 데님을 연상케 하는데 특히 허벅지 부분과 뒤쪽 밑단에 들어간 브러쉬 워싱이 빈티지 레트로한 느낌을 줘서 매력적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태가 너무 예뻐. 이 팬츠는 데님 팬츠인 양, 코듀로이 팬츠인 양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맛볼 수 있어서 적당히 포인트 내주면서 FW 느낌 물씬 나는 팬츠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릴게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두 제품 모두 워싱감이 돋보여서 이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루즈한 실루엣이니만큼 힙한 스타일의 아이템들과 매칭해주셔도 예쁘고 원단이 주는 포근한 느낌처럼 니트 이런 거 활용해주면서 패딩 베스트 살짝의 고프코한 감성 스타일링 추천드릴게요. 원단감이 주는 포근한 느낌 때문에 니트 같은 거 활용해주고 한 스푼의 고프코한 감성 스타일링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마지막은 그레일즈의 하이브리드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유니크한 팬츠 모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겁니다. 코튼 백에 힘있는 원단감으로 매트하고 탄탄한 터치감, 적당히 두툼한 두께감이에요. 과하지 않게 적당히 와이드한 실루엣에 긴 기장감으로 자연스러운 고참증이 참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섬세하게 들어간 절개 라인이 매력적인 팬츠인데 이 절개 라인을 따라서 코듀로이 원단이 참 유니크한 스타일을 만들어줘요. 특히나 옆에서 봤을 때 무릎 옆쪽으로 들어간 이 코듀로이 포인트가 배색 포인트도 되어주고 좀 유니크하고 예뻐. 절개가 끝나는 밑단 부분에도 벌어지듯 코듀로이 배색 들어가지고 과하지 않고 적당히 포인트 되면서 내 만족감을 채워줄 팬츠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활용도 좋을 블랙 아이보리 컬러감을 데려왔는데 아이보리는 살짝 죽은 톤의 아이보리, 블랙은 차콜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과하지 않은 디테일로 평소 입으실 캐주얼한 스타일링에도 포인트 바지로 활용할 수 있고 절개 디테일의 힙함을 살짝 살려서 스타일링해줘도 바지 한번 좀 눈에 갈 것 같아. 저거 바지 어디 거니?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울에도 내 다리를 따시게 해줄, 그리고 소재감 덕분에 시각적으로 포근한 느낌을 줄 다양한 스타일의 바지 대량 리뷰를 보고 오셨는데요. 우리나 코듀로이 FW 시즌 정말 매력 뿜뿜하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많이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천 제품들 전부 이벤트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시린 다리 내가 지켜줄게. 옆구리는 못 지켜줘도 내가 시린 다리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